정진욱 의원님. 자. 적어도 정진욱 의원님 적어도 제가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자, 권영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님 질의를 이어 주시고요. 네. 저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 내가 할 때는 더 끼어들지 마세요. 제 입에서 제 점잖은 입에서 더 험한 소리 안 들으려면은 품격을 지키세요. 자, 권영진 의원님. 자, 권영진 의원님. 권영진 좀 조용히 하시고요. 자, 권영진 의원님. 자, 자, 다들 조용해 주시고요. 뭐 1분 정도만 하시겠어요? 네, 1분 정도 의사진행을. 네, 지금 네.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시작하십시오. 아까 야당 의원님께서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원본 파일을 여기를 틀어보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에 오늘 어제 민주당에서 폭로했던 오늘 여러 번 돌렸던 그 녹취록이 조작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왔거든요. 공천관리위원회 누가 왔었다는 말,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 충성맹세한다는 말, 세 구간에서 음폭이 상이하게 구분된 점, 이거는 세 구간이 편집 조작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람소리 같은 배경 잡음이 넣어서 인위적으로 이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게 편집 조작된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걸 여기서 원본 파일을 그걸 누가 믿고 원본 파일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흘에 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하셨는데 저희도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정민 의원님 했는데 대해서 네. 그럼 저희 네. 네. 아 그러면은 아니, 기왕 시작했으니까 그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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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의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그 운영위원회 국감이 완전히 명태균에 농락당하는 국감입니다. 지금 녹취록을 반복해서 여러 개를 계속 드는데요. 사실은 저 사람 얘기를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몇 가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네, 밝혀보겠습니다. 아까 명태균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진태, 박안수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국회의원 경선의 조은희 경선을 자기가 마치 자기가 이 공천을 주고 만든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었는데 아마 이 상황은 지방선거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하셨던 정진석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김진태, 박안수 이분들 지사 경선 치열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여기 천하람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모시고 우리 공천 관리 자가 여기서 명태균이가 공천에 개입해서 만들어 줄 그런 여지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창원 국가산단을 명태균이가 기획하고 지가 다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루 전에 알아서 현수막까지 붙이냐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지방자치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자, 발표는 3월 15일 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이 확정되냐 하면은 확정은 그 전날 3월 14일 10시부터 있었던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지자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부성산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알려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4개가 이번에
이 선정이 될 때 모두 다가 자기 지역에 이걸 선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몇 시에 어디서 열린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고 나면은 지자체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와 김영선이가 미리 하루 전에 안아서 현수막 붙였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가 이걸 빼줘서 명태균이한테 특별하게 준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입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14개 입지가 선정된 국가산단 중에서도 5개가 처음에 신청했던 입지에서 다 바뀌어서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원만 그래 된 게 아니라 전북 익산, 강릉, 대전 이런 데가 다 입지가 바뀐 거예요. 이 상황을 명태균 지가 지금 부풀려간 마치 지가 했던 것처럼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물론 그 사람이 김영선 의원의 아마 사업 당협의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입하거나 홍보한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창원시가 창원시의 명운을 걸고 이걸 하는 것이지 명태균 같은 사람이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일 아니다라는 부분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밝혀드리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조금 이 정부를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명태균 얘기를 100% 신뢰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로 가슴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명태균에게 적어도 농락당하는 국감은 하지 말자. 저 사람의 말에 진위를 우리가 새기면서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대통령의 지금 통화를 녹취 편집 조작한 것을 조작해서 폭로했다고 오늘 언론에도 나고 이게 소리공학 전문가인 소리규명 연구에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천 개입에 물증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은 탄핵 사유가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폭로한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이 편집 조작돼서 폭로된 것이라면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하고 또 이걸 탄핵으로 몰아가는 걸로 간다면 이건 저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실장님, 이거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수사 의뢰하셔야 됩니다. 특검하세요, 특검하면 되지. 뭐가. 정진욱 의원님, 끼어들지 마! 네.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네. 정진욱 의원님! 네네. 시간 멈춰주세요. 네, 시간 멈춰주시고. 정진욱 의원님! 네.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내가 왜 이렇게 끼어들어요? 누가 끼어들었어? 내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어요. 정진욱 의원님. 자. 적어도 정진욱 의원님. 적어도 제가 할 때는 그러지 마세요. 자, 권영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님 질의를 이어주시고요. 네. 저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 내가 할 때는. 내가 할 땐 더 끼어들지 마세요. 제 입에서 제 점잖은 입에서 더 험한 소리 안 들으려면은 품격을 지키세요. 자, 권영진 의원님. 자, 권영진 의원님. 권영진 좀 조용히 하시고요. 자, 권영진 의원님. 권 자, 자, 다들 조용해 주시고요. 30초 하시고 우리 권영진 의원님 선대 의원으로서 훌륭한 의정활동 펼치셨고 전에
대구 시장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심플하게 정리하고 가십시오. 동료위원회에 대한 표현은 여기서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네. 발언할까요? 아니. 아유. 아유. 자, 조용히 하시고요. 네, 자,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의원님이 발언하시면은 상대방에서 끼어들지 않기로 오늘 아침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렇게 중간에 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과가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서 아이가 아이가 강준규 의원님 발언 좀 할게요. 자, 잠깐만요. 제가 어제서부터 뭐 아니 어제부터 아니 잠깐만요. 어제부터 사실 범죄자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고등학교 학생의 문해력에 미치지 못는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아유 아니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들 마시고요. 우리 좀 평정심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사과를 먼저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쪽 간사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자, 평소에 보였던 그 태도랑 다르게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예, 좀 제가 봐도 좀 과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끼어드는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위원장인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순간순간 끼어드는 부분까지 100% 다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당도 야당도 질의 중에 끼어드는 것이 의사진행을 중단시킬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도 하고 또 주의도 드리고 또 당부도 드렸는데요. 당사자인 우리 권정진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네. 평소 같지 않으셔서, 네. 위원장님, 네. 저는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상처 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여러분들 제가 앉아 있다 보면은 고함 지르고 할 때 저 고함 안 지르잖아요. 내 우리 의원들한테 미안해요.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여자가 이래 붙을 때 선배 의원이 같이 좀 붙어주고 해야 되는데 전 그러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오죽하면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를 징계하시려면 하세요. 제가 좀 지나서 아, 내가 이 마음이 좀 가라앉고 사과해야 되겠다 할 때 되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억지로 사과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저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보고하세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좀 잘 하시라고. 정진욱 의원님, 네, 신상 발언 하십시오. 영진아, 내가 이해할게. 이상입니다. 사과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자, 잠깐 좀 숨을 돌리시고요. 이제 주질이가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존중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는데 주의해서 예, 발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원내 예. 아, 권영진 의원님 아직 질의가 좀 남았네요. 예, 2분으로 맞춰주십시오. 네. 예. 권영진 의원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서로 간에 마주 보면서 상처 주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저 정진우 의원님 너무 심하셨어요. 제가 저한테 끼어드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진우 의원한테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거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되 정진우 의원님은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러시면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